님은 지금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요. 딴 게 있어요. 5월 9일 날 밤에 여기 옆에 와서 뻘뻘뻘 했을 때 술 먹고 했냐? 술 안 먹고 했냐? 그게 지금 제일 관심사거든. 확실하게 얘기해봐요.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저 충남 도지사가 지역의 도지사라서 많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타서 그렇지 그렇게 중대한 자리에 술 먹고 올라왔을 리가 없다. 그날 연설하는 거 봐라. 또박또박 연설만 잘하더만 어떻게 취한 사람이냐. 뭐 이런 썰이 있어요.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. 쟤 먹은 거 분명하다. 쟤 먹은 거 분명하다.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역사의 기록이.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5월 9일 저녁에 무대에 딱 그렇게 올라섰는데 뭐 이재명 시장님 계시고 최성 시장님 계시고 문재인 후보님 계시고 박원순 시장 계시고 추미애 대표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네. 그 옛날 그 경쟁하기 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모습처럼 굉장히 이쁘고 좋았어요. 자, 그래서 예. 자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여튼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예. 술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술 먹었죠? 그 라고 17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그 안 먹었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먹은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.